안녕하세요, 엉클 스티비입니다. 오늘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서 손소독제를 받아왔습니다. 정부에서 준 거 같습니다. 요거는 유치원 가방에다 멜 수 있게 이렇게 달랑달랑 할 수 있게끔 하고, 요거는 집에서 사용도 하고, 여기에 애기 다 떨어지면 다시 넣어서 리필 할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 한 거 같습니다. 그리고 페이스 실드를 또 받아왔습니다. 이거 한번 착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속안에 이건 M 사이즈고, 여기 이렇게 모자가 있습니다. 이렇게, 이거 아이 모자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조금 작은데 한번 착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. 이거는 우리 한국에 있을 때 유모차 앞에다가 바람막이 가리기 같습니다. 이거는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착용을 해보겠습니다. 예,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착용할 수 있게끔 된 것 같습니다. 이렇게. 근데 너무 이게 말려 있어서 펴지지가 않네요. 여기다가 또 유치원에서 이러고 공부를 한답니다. 마스크를 또 하고. 근데 요거는 유치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, 답답하면은 일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같습니다. 저희 아이는 좀 답답하다고 하네요. 예, 이렇게 오늘 유치원에서 받아왔습니다. 큰 아이도 이렇게 받아, 큰 아이는 이렇게 받아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정부에서 이 마스크를 한번 1차적으로 준 적이 한번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저희 늦게 가서 사이즈가 큰 아이들, 어른들 다 사이즈 똑같이 이런 식으로 받아왔습니다. 그때 어른 거는 검은색, 아이들 거는 이런 색으로 받아온 것 같습니다. 색깔은 여러 종류로 많이 나온 것 같고요. 그리고 2차적으로 나온 또 마스크는 이렇게 또 됐습니다. 어린이용 마스크입니다. 성인용 마스크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이렇게 이거 검은색하고 이렇게 잘 안 맞는데 이런 식으로 그 앞에는 철사로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철사로 구부릴 수 있게 그 앞을 가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제가 숨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아, 답답해요. 네, 답답한데 정부에서 줬습니다. 이거를 한 30분 정도 빨 수 있다고, 빨고 사용하고 빨고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한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. 색깔은 여러 종류를 많이 봤습니다. 저희 또 늦게 가서 검은색만 또 받아와요. 어른들 검은색, 아이들 하얀색 이렇게 받아왔습니다. 여기에 정부에서 준 마스크입니다. 30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마스크가 잠깐 모자랄 때가 있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일회용 마스크를 이렇게 사용했었는데, 마스크가 없을 때, 잠깐 없을 때 요거 그 다음에 파라소스라고 해서 요건 시장에서 산 마스크입니다. 안면 마스크인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침에 이러고 싱가포르에서 아침에 나갔을 땐 저녁에 오면 이 마스크 사용 못합니다. 땀이 너무 많이 나서. 지금 안에도 선풍기 틀고 에어컨 틀고 해서 시원한데 밖에 나가면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여기서 뚝뚝뚝 이 마스크 앞에서 다 젖어 있습니다. 그 어린 요거는 3개에 7불 정도, 어린들 것도 거의 가격은 비슷합니다. 저희는 여기 거 사용 안 하고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합니다. 이런 식으로 싱가포르 사람들 거의 요 마스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른들은 나라에서 준 거 많이 사용하고, 저희는 너무 더워서 아침에 하나, 오후에 하나 이렇게 갈아서 착용하고 있습니다. 예, 이상 마치겠습니다. 아, 잠깐! 항상 손 소독 잘 하시고요. 두 번째, 거리 제한 꼭 지키시고요. 세 번째, 집 밖으로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다니십시오. 감사합니다.